이뻐하니까 그냥 이쁘다고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화하는 소리 들으니까는 그 지 마음에 있는 거 당한 거 여태껏 당한 거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해요. 근데 방송국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그때 또 이렇게 제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 나오고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는데 몰랐구나 싶었어요. 학년이 올라가자 차별은 더 심해졌다. 견딜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약을 먹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좀 가장 심했을 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선배들하고 가장 좀 트러블이 심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른들마저도 약간 저를 대하는 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쟤랑은 놀지 마라. 단지 제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이런 게 심해서 그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형! 오픈도어. 앤드류 형제가 찾아왔다. 어, 왔어? 안녕하세요. 마틴. 아, 브라더. 나이스 투 미트 유. 처음 뵙겠습니다. 나이스 투 미트 유. 들어와. 춥지? Pretty cold out there. 그래. He's an excellent shooter. 비좁은 공간이지만 집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받은 상장이 가득하다. Horrible.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생활도 열심히 했다. 학교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이 방황하던 민혁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일까. 하인스워드와 찍은 사진이다. 민혁은 2006년과 2009년 미국에 두 번 초청받았다. 슈퍼볼이 열리는 경기장 맨 앞자리에서 워드의 뛰는 모습을 지켜봤다. 본인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다. 그리고 아 나도 그게 어떤 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잖아. 이해를 하신다는 게.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면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걸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고마웠는데 참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 조언. 힘들 때는 진짜 이 말도 되게 좋았어. 힘들 때 그냥 연락하라고. 아 그냥 연락해. 한 발이 끝이야. 우린 다르지 않다. 혼혈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민혁의 가슴에 새겨졌다. 한주호 씨가 입으셨어. 한번 입어봐. 이거 봐도 돼? 이게 나한테 좀 영광의 영광의 조심해 조심해. 하인즈워드가 선물한 점퍼다. 너 이거 자주 봤잖아. 내가 학교에서 맨날. 맞아. 애지중지 입고 다니니까 이거 좋아가지고 따뜻하고 좋다. 좋다. 벌써 그냥 느낌이 빨라진 느낌이야. 세진 느낌이야. 아, 자신감이 생긴다. 자부심이야 이게. 당당할 수 있어 이걸 입으면. 하인스워드는 지난 3월 은퇴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영웅이다. 우리는 그에게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전화 인터뷰를 부탁했다. 아, his name is Andrew. Andrew? Yeah. Andrew and his brother is also next to me. 통화가 이루어졌다. Okay. Yeah. All right. Can I hear me? Yeah, just a moment. Hello? Andrew? Ah, yes, this is Andrew. Wow, it's 믿어지지 않는다. Wow, I'm so nervous right now. You know, there was not a Korean and black child nowhere in my whole school, so I was a little different. So you know, I had to struggle dealing with being ashamed of my own customs because I felt so different. You know. I was embarrassed of my mom because I was Korean and black and different. You know, I was ashamed of, you know, all my friends teasing me all the time. So, you know, for me, it was difficult growing up as a child. So, you know, but one day I realized, you know, one day, you know, I made my mom cry and that hurt me. Then what helped you the most to, like, overcome those situations?